현대인에게 영어는 끊임없는 도전인데요. 특히 요즘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듣기와 또 말하기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리를 이용해서 영어를 익히는 새로운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리 영어의 윤재성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네. 있는데, 하지만 영어에 대한 편견과 또 두려움을 갖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예.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학습법을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무역회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미국에서 큰 금액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기만을 당해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짧게 끊을 수밖에 없어서, 네. 끊고 나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답하시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앞으로도 영어를 평생 쓸 텐데, 네. 적어도 못 알아듣는 말 없고 못하는 말은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제가, 그때 나이가 마흔이었거든요. 네. 그때 다시 시작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닫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이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으셨던 거군요. 그리고 듣기에는 이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을 새로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소리와 호흡에 관련된 뭐 학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말보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안 들리죠. 그래서 보통은 아는 단어는 들린다고 하지만은 맞습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 대본을 보면 대부분 아는 단어죠. 그래서 왜안 들리나 봤더니 소리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즉, 영어에는 강한 액센트가 있죠. 근데 동양 말은, 우리말을 포함한 동양 말은 액센트가 없이 목 위에서 음으로 소리가 나고, 서양 말은 아래에서 호흡을 통해서 액센트가 들어가죠. 쉽게 비유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창은 목 위에서 목으로 소리를 내죠. 성악은 배에서 어떤 호흡으로 맞습니다. 나고, 그 차이 때문에 영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네. 사실 기존에도 영어 발음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듣기 연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과 지금 대표님이 연구하신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통 이제 듣기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돼서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듣는 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매일 들어라. 포기하지 말고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여는 법칙이죠. 근데 저는 여는 법칙을 통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요. 그냥 간단한 것은 그 소리의 그 영어 소리가 우리말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가이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갖다가 보통은 우리는 그냥 영어가 I am a boy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소리는 I가 아니고 I, M이 아니고 M, O가 아니고 O, boy가 아니고 boy,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갖다가 천천히 보여주는 거죠. I am a boy 해서 그 말을 빠르게 연결하면 I'm a boy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중에 저도 그런 세대긴 하지만요. 읽기나 쓰기의 주안점이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발음 훈련을 새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뭐든지 이론상으로 뭐 된다 이런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뭘 해봤냐면은, 실제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봤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연령대가 20대 초반부터 30대, 40대 중반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봤거든요. 정말로 영어를 한마디도 듣고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못하는 말이 없고 못 알아듣는 말이 없고요. 더 재밌는 것은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라는 것은 들을 수 있어야 배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듣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글을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고, 듣고 말을 한 상태에서 글을 알면 읽을 수 있고, 듣고 말하고 읽으면 쓸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의 단어를 배우거나
표현을 배우거나 또는 네.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도 영어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들어도 들어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소리가 우리말처럼 매우 선명하게 들리고 네. 또 대부분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아는 단어는 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단어 들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쉽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 영어 사전 가면 요새 발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아무 단어 하나 찍어서 계속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건 매우 다른 형태의 소리가 들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school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듣다 보면 액센트가 들어가서 school, school, school 이런 형태의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 형태의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영어를 쉽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약간의 추가 질문이 드리면요, 나이가 좀 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40대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영어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런 거랑 영향이 많이 없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마흔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마흔에 시작했고 네. 또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40대부터 50대, 60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영어가 급격히 늘어서 소리를 잘 듣고 네. 얼마 전에 새롭게 29살 먹은 분이 오셔가지고 한 이틀 저한테 가이드를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리지 않던 말이 뉴스를 듣는데 90% 이상이 들려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드리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익힐 수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냐 하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안 들리던 그 소리가. 조금 제가 네. 안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요? 네. 사실은 소리가 들리죠. 근데 우리가 안 들린다고 표현한 것은 들리지만은 무슨 소리인지 따라할 수 없다. 이 말을 안 들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액센트란 걸 넣고 소리를 들으면은 따라할 수 있는 소리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영어를 들렀을 때 보통 무슨 소리에 물으면 안 들려요 그래요. 그 안 들린다는 의미는 소리는 들리지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고 네. 액센트를 놓고 소리를 들으면은 적어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언어는 글을 몰라도 따라할 수 있으면 익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네. 영어가 뭐 정말 어려운 거긴 하지만요. 뭐 억지로 외우고 뭐 쓰기보다는 듣는 게 먼저다라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